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아, 오늘은 그 없네요. 저 그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SNL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세련됐다. 그 제 걸 기다리다가 놀래버렸네요. 자, 오늘은 링컨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죠.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날입니다. 흑인들에게는 광복절이죠. 뭐 그 마틴 루터킹 목사도 있었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뭐 운동한 사람도 많았고 제도도 많이 바뀌고 흑인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 황인종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죠. 흑인들이 맨날 약탈하고 마트에 가서 다 훔치고 그리고 황인들을 그렇게 비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흑인들이 인권을 얘기할 여지가 있는가? 뭐 그런 댓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어쨌든 간에 전 인류의 인권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휴장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테슬라 주주총회 앨런 머스크 춤을 추다. 피트 테슬라 주당 3천 달러의 꿈. 테슬라 주주총회는 이미 열렸죠. 근데 앨런 머스크는 항상 춤을 추는데 제가 탕후루 춤도 추고 있자니 언짜니 있자니 그 춤도 췄잖아요. 근데 진짜 몸치죠 저도. 근데 앨런 머스크도 진짜 몸치더라고. 무슨 춤인가요 그거 맨날 추는 게. 이런 춤 추죠. 이번에도 이런 춤 췄죠. 그 돈 받아서 기분 좋았는지 이러더라고요. 이거 들어오잖아요. 이거 무슨 춤이에요? 어디 어느 나라 춤인가요 그거? 어쨌든 돈이 많으니까 어떤 춤을 춰도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테슬라 주주분들은 아주 열광적인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부럽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저런 주주총회가 없나? 그렇죠? 주주총회가 완전 축제입니다. 진짜로 어떻게 저렇게 즐기고 정말 마을에 파티가 일어난 것 같잖아요. 마을에서 뭐 마을 회관에서 막 고기 나눠 먹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앨런 머스크도 지금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 테슬라 주주총회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축제의 분위기인지. 왜 우리나라는 맨날 CEO들이 내빼고 도망가고 이런 경원들한테 둘러싸여서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만 목격이 될까요? 제발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도 테슬라와 BID의 점유율을 볼까요? 이것도 많이 하죠. 되게 많이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두 개의 팔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테슬라랑 비아디. 자, 이 비아디가 치고 나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처음에 비아디가 치고 나왔을 때 저거 다 중국에서 파는 거잖아. 그렇죠? 약간 뭐라고 해야지? 테슬라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그 무시했잖아요. 어차피 저거는 중국 빼면은 별거 아니야. 근데 그게 파장이 커지니까 그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비중 빼면 CATL 그거 빼면 우리나라 LG엔솔 소리 1위다. 근데 그게 그 중국을 제할 수가 그러니까 중국이 저도 막 그 태무에서 파는 막 발암물질 그거 보면 싫은데 그래서 이 지표에서 이거를 빼면은 그렇죠.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에서 CATL 비중 중국 거 빼고 BYD도 이거 중국 거 빼면은 그렇죠. 테슬라랑 LG엔솔이 1인데 그 중국을 뺄 수가 없어요. 그 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커요, 이 시장이. 이거는 생산시설이 어디 있는가거든요. 지금 BYD는 거의 중국에서 모든 걸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다 생산을 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 것인데 이제 생산시설을 늘릴 야욕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타일랜드 있고요. 인도네시아 있고 브라질, 헝가리. 오, 동남아시아와 유럽, 남미까지. 이게 판다는 게 아니라 생산시설 공장을 만들는 거예요, 공장을. 그러니까 비아디는 지금 거의 100%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공장을 지금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랑 남미, 유럽으로 옮긴대요. 지금 기가팩토리라고 불리우는 테슬라는 이미, 테슬라는 일단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 회사니까요. 미국, 그 다음에 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주력으로 있죠. 그 다음에 이 2026년에 멕시코에 이제 그 늘릴 겁니다. 바로 밑에니까요. 독일의 기가팩토리가 있고요. 지금 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있고 이렇게 크게 있죠. 미국, 유럽의 독일, 아시아의 중국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비아디가 생산시설을 이렇게 확충을 하면서 요 테슬라를 뛰어넘어 보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량으로 보면은 점유율은 아까 말했나요? 테슬라가 19.99, 비아디가 17.7. 얘네 둘이 합치면 37%예요. 전기차의 40% 시장을 얘네 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비아디가 테슬라 판매량을 앞선 게 2023년 4분기 얼마 안 됐어요. 작년 4분기에 비아디가 지금 52만 6천 대를 팔았고 테슬라가 48만 5천 대를 팔아서 4만 1천 대로 역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분기, 올해 1분기 가장 최근 테슬라가 38만 7천, 비아디가 30만 대로 테슬라가 다시 8만 7천 대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아디와 테슬라가 딱 붙은 거예요. 계속 치열한 접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제 생산 능력이 누가 뛰어난가의 경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만 추가 시설 확정 예정이 되어 있고요. 비아디는 굉장히 지금 범위가 넓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 테슬라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은 저희가 보지 않았죠. 아, 요거는 이제 어디 있는가가 나온 겁니다. 기가 팩토리가 있는 게 쫙 나오는 거고요. 아직 안 나온 거는 멕시코는 이제 만들 거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2026년에. 비아디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차이나에서 거의 다 뽑아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요렇게 TBD로 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데는 이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헝가리도 브라질도. 네.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 2023년도 1분기입니다. 자, 21.3 빌리언 달러 매출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2023년도 1분기 대비 마이너스 9% 매출 나왔고요. 순이익이 마이너스 55%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53%. 그러면은 혹시나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서 조정 주당 순이익은 괜찮을까? 근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조정 주당 순이익조차 진짜로 그냥 찐 돈 번 거. 그것도 마이너스 47%가 났네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사실 그 원래 천비디아 천슬라 하면서 7명 중에서도 그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총잡이 중에서도 유달리 우리가 너무 이병헌 씨 국뽕 빼면은 2명 제일 잘 있잖아요. 총잡이 2명이. 원래 천비디아 천슬라 둘이었는데 엔비디아는 실적이 계속 좋으면서 쭉쭉쭉 가버리고 이 테슬라는 계속 실적이 안 좋으면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빠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이것 때문이잖아요 지금. 이 지금 오토모티브 세일즈 마이너스 13, 오토모티브 리즈닝 마이너스 13 다 여기서 이 부분이 다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전기차 판매가. 여기 보면은 전기차는 또 요거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생산을 얼마나 했냐, 판매를 얼마나 했냐. 생산은 43만 대가량을 했고요. 2023년도 1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가 3개월이니까 3개월에 43만 대. 한 달에 11만 대 정도 뽑아내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38만 6천 대를 팔았어요. 한 달에 한 12만, 13만 대 팔았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 정도 수준이 이 지금 2023년도 1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거라도 넘어야겠죠. 허들이라도. 허들 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는 났지만 컨센서스를 넘는다면 그렇죠. 그나마 시장이 반응할 텐데. 어닝 쇼크가 1, 2, 3. 2023년도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어닝 쇼크예요. 매출액이 2023년도 1분기가 이 지금 22.2 빌리언 달러가 예상됐는데 21.30 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4.14 매출이 컨센서스보다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치도 떨어지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자, 그럼 이익이라도 허들을 떠넘어야 되는데 이익은 넘었을까요? 이익도 이래. 이러니까 안 되죠. 지금 2023년도 3분기부터 순이익이 계속 어닝 쇼크입니다. 그리고 그 폭은 매출액이 4% 정도 어닝 쇼크인데 이거는 8.54 어닝 쇼크입니다. 0.49달러로 예상됐는데 주당 순이익이 0.45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자, 이 어닝 쇼크 3분기 연속 매출과 순이익이 어닝 쇼크인데 2023년 2분기에 과연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반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기로점에 서 있고요. 만약에 4분기 연속 이렇게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와버리게 된다면 그렇죠? 지금 차트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27 다운사이드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에버리지가 176.96인데 지금 주가가 184.8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이 지금 주가보다 지금 낮아요. 옛날에 테슬라 어디 갔나 이렇게 싶겠죠. 당연히 의견은 어떨까요?
천비디아, 천슬라 같이 자웅을 겨루는 때랑 너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의견 숫자는 비슷해요. 엔비디아도 30개, 40개 있었죠. 많아요. 많은데 너무 갈려 있어요. 10개 바이, 14개 홀드, 매도도 9개나 있다. 아, 옛날이요. 테슬라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실적 쇼크가 나면 위험한 차트예요. 지금 계속 내리막이죠. 자, 이 일봉으로 보기보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도대체 있는가, 테슬라는. 자, 왜 위험하냐면 여기서 어닝 쇼크가 또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여기 바닥을 터치하고 있는데 이 바닥이 무너져버리면은, 그쵸? 180달러가 깨지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없어요. 그 밑에가 어디 있냐 보려면 이제 월봉을 봐야겠죠. 밑에가 빠지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여기 빠지면 위험합니다. 그쵸? 여기 빠지면은 150달러도 봐야 되는 기술적으로. 왜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 라인이 150달러에 걸쳐 있잖아요. 이 저점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지금 보면 한 5개월 연속 봉이 붙고 있는데 2023년도 2분기 실적이 여기서 판가름이 날 거다. 그때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이런 횡보구간일 거예요. 지금 반등의 계기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희망을 주는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캐시우드가 4,000달러 간다고 했잖아요. 자, 이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350달러에서, 자, 여기 보면은 3,100달러까지 나오거든요. 자, 베어 곰. 곰장이어도 2,000이에요. 만약에 뜨거운 장이 오면 3,100을 가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분석 자료예요. 그러면 여기 중간을 치면 2,600달러예요, 최소. 근데 여기서 이제 로보택시가 전체적으로 다 퍼졌을 때, 뭐 요즘에 로보택시가 막 경찰차를 막 받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로 발전이 되고 나중에 그 옵티머스가 막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에 다 팔리고 이랬을 때, 그럼 이제 최소 2,600달러를 간다. 지금 얼마였죠? 180달러거든요. 그럼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수천 프로 아니에요? 자, 캐시우드를 믿는다면 사야 됩니다. 캐시우드는 옛날에 4,000달러도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캐시우드의 믿음이 많이 사라졌죠. 어쨌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놨다. 그리고 높게는 3,100. 여기까지 가면 옛날에 얘기한 그 자리가 나옵니다. 4,000달러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 구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확신이 있다면, 그쵸? 캐시우드와 함께 길을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앨런 머스크는 또 몸치춤을 추면서 주주들의 지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CEO인 앨런 머스크의 빙의해서 제가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을 하겠습니다. 테슬라 싣고 나 화성 갈 거니까 따라와.